저 보이세요? 저 여기. 아, 제가 너무 작아 보인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커질게요. 3, 2, 1, 호! 자, 모두 반갑습니다. 미말진입니다. 자, 오늘 또 역시나 이렇게 화이트보드 앞에 역사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 요즘 역사 강의 아주 자주 하는 것 같죠? 저번에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약속 잘 지키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해볼 것은 사실상 이 촬영 당일이 언제냐? 바로 4월, 2019년 4월 2일입니다. 4월 2일에서 4월 3일로 넘어가기 직전 한 11시쯤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4월 3일은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4.3, 즉, 4.3 사태가 일어난 날이 되겠습니다. 4.3 사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4.3 사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마치 좀 약간 5.18 느낌 같은. 맞습니다. 5.18과 딱히 다를 게 없어요.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 이런 사건인데, 그냥 5.18과 비슷해요. 라고 막연하게 얘기를 하면, 네, 그렇죠. 우리가 역사에 대한 배경지식 많이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주 4.3 사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건을 알아보려면 저번에도 그랬고, 저저번에도 그랬고, 저저저번에도 그랬듯이, 늘 그랬듯이 이전 상황을 먼저 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끝이 나고, 그리고 신탁 통치가 들어오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주둔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1947년 3월 1일,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3.1절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했느냐? 바로, 제주북 초등학교에서 3.1절 그런 행사 같은 거. 그럼 우리는 3.1절을 기념해야 한다. 라고 제주북 초등학교에서 3.1절 기념 행사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잘 끝나나 싶더니, 갑자기 마치려고 하자마자, 경관이죠.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말이 이게 탁 타고 있으면은, 경관이 누굽니까? 그죠? 경찰입니다. 이렇게 말이 있으면, 그 위에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다? 그죠? 경찰인데, 이 경찰이 막 달려가십니다. 그냥 말도 아니고, 엄청나게 빠른 말이 우와 달려가고 있는데, 앞에 6살짜리 애가 냐가 가다가 치여서 사망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눈앞에서 아이가 발생하는 걸본 주민들 어떻겠습니까? 야, 뭐하는 빨리 뭐야? 야,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경찰관이 죄송합니다도 아니고 친애를 그냥 지나갑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애를 그냥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분노가 더 치밀어 오르겠죠. 그렇게 돼서 이제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야, 우리 저 사람 있는 경찰서로 가자 이러면서 이 사람을 쫓아가면서 경찰서로 막다 몰려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막 달려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죽고 나서 뒤에 사람들이 막 쫓아오고 있어서 막 쫓아오고 있는데 이 경찰가 무서우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 집으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습니다. 바로 경찰서로 가게 되는데, 이 경찰서로 가니까 주민들이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경찰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히 내 동료가 분명히 오고 있어. 근데 저 뒤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뭐지? 폭동인가? 이렇게 해서 경찰들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을 차다가 들고 발포화를 해서 탕! 쏘게 되는데, 탕! 쏘자마자 약 사람들이 6명이나 죽게 된 이런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이 나라의 그런 정부 그리고 이 경찰에 대한 엄청난 반감이 치솟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운동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학생들은 학교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나 그냥 안 가. 그냥 땡땡이. 그리고 과연 직장인들은 뭐 버스도 안 타고 회사도 안 나가고 이런 우리 제주도에서 이런 많은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다 파업시키자 이러면서 이 나라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는 이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의 이름은 민관 합법 총 파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민권헌법 총파업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미국 입장에 생각을 해봅시다. 이쪽은 누굽니까? 대부분 다 좌익 세력이고,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세력은 대부분 우익 세력이기 때문에, 미국은 누굽니까? 그죠? 우익이죠? 우익이 얘들 딱 봤을 때는, 아, 제주도는 우리나라, 우리 미국과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반대하는 그런 빨갱이들이 모여있는 섬이구나. 빨갱이들의 본거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이렇게 나 있다면은, 이거 자체를 아예 그냥, 제주도는 빨갱이들의 본거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그냥 안 좋은 인식을 심어버리게 되죠.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 미국과 이렇게 트러블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해방 직후, 그리고 해방 직후에는 미국이랑 되게 사이가 좋았어요. 이게 제주도랑. 그래서 사이가 좋고, 뭐, 미국이 딱 왔는데, 야, 너희 까불 거야? 안 까불 거야? 했는데 되게 순한 양처럼 생긴, 어머, 까불진 않겠네? 이러면서 원만한 사이로 지냈는데, 여기서, 제주도로 여러 젊은이들이 모이고, 우리 제주도 한번 살려보자 해서 원래 20만이었던 인구가 26만으로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미국이, 야, 너 인구도 많고, 뭐, 이러면서 공출제도 자체를 부활을 시켜버리면서,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앞으로, 이 선도자가 아니라, 너희는, 길도자. 즉, 도에서 도로 바꿨는데, 그 처음 도는 선도인데, 길도로 바꿨다. 길도는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랑 똑같이 취급을 해주는 겁니다. 언뜻 들었으면 되게 좋아 보이죠? 뭐 똑같은 뭐 평등한 거 아닌가요? 네, 이런 거에는 평등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섬도라는 건 뭡니까? 섬 자체는 어떤 고립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면이 다 바다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지원을 난 너희 안줄 거야. 왜냐? 너희는 지금 서울이랑 부산처럼 다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왜 줘야 돼? 하면서 공출제도 자체를 부활을 시켜버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도 주민들이 이것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츠 정상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민들의 반발이 막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막 높아지고, 이게 뭐야? 왜 너희 마음대로 도에서 도로 바꿔? 이렇게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 또 짜증나죠. 아, 뭐야? 쟤들 또막 까부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누구를 보내느냐? 우리나라 정부 자체는 서북 청년단을 보냅니다. 이것들은, 네, 극우파가 되겠죠. 극우파. 어머, 즉, 우파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청년단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딱 보냈어요. 근데 서북 청년단을 딱 왔을 때, 제주도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죠? 서북 청년단 입장에서는 제주도를 얘들은 빨갱이의 본거지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막다 패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여기서 제주도민들 반발할까요, 안 할까요? 너희가 뭔데 서북 청년단까지 보내고 우리 오랜만에 했을 거야. 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반발이 높이 거세지고, 여기서 이제 4.3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948년 4월 3일이 됐습니다. 4월 3일날 산에 있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경찰이랑 청년단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장 봉기를 일으켜요.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 일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우, 갑자기 공격을 당해요. 이러면은 얘들은 분명히 폭동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무장봉기랑 그리고 정부에서 막 보낸 그런 서북청년단이나 군인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 총대총으로 맞서게 됩니다. 덤벼 덤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서북청년단이랑 제주도민들이랑 막 하다가, 여기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적인 협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 다 약속이 깨지고 이 제주도의 마을에 불이 나는, 우익들이 불을 지르는 이런 일까지 생기게 되죠.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죠? 막 불을 지르고 이러니까 제주도민들은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이 정부는 왜 이런 식으로 하지? 왜 우리를 이렇게 가만두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정부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절대로 들어줄 리가 없죠. 서북 청년단을 공격하고 경찰을 공격한 무장 봉기에 그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제가 결과를 말해드리기엔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죠. 모든 것이 다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다 죽이는 겁니다.
총을 들고 죽이고, 사람들 모여서 단체로 죽이고, 아이를 죽이고, 정말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자, 근데 여기서 막다 죽이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느냐? 오케이, 여기는 그냥 다 없애, 그냥, 아, 짜증나는, 그냥 좀다 없애, 이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제주도를 아예 그냥 다 대토벌 해버리는 그런 작전을 펼치면서 군대들을 보내는데, 군대들이 참 양심이 좋은 사람입니다, 군대는. 아니, 말이세요? 지금 제주도민들 틀릴만한 거 없고, 우리 국민을 어떻게 죽여요? 난 님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러면서, 다 위에 있는 사람들 막 죽이고, 막, 화가 나가지고, 여수와 순천에서 막 들고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여수 순천 사건이라고도 부르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군인들도 반발하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대투벌 작전을 세우게 되고 제주도를 해서 이 안에 거의 5km 반경으로 해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이유 불문 다 죽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말이 돼요? 이 정도 나라가 있는데, 여기서, 나라에, 섬이 있는데, 여기서, 이만큼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유 없, 그게 이유 없어. 그냥 있는 사람 다 죽이세요. 이겁니다. 말이 되냐고. 당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정말 끔찍하지만, 예화 정도를 하나 들려주자면, 일단은 사람들이 이거를 피해서, 노부부가 있었는데, 노부부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한 살, 두 살, 뭐 이렇게 되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동굴로 피했는데 동굴에서 아이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아이가 응애 우니까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군인이라도 아무리 그렇게 작전을 임명받았고 죽여야 할지라도 일단 나오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정상인데 거기다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경찰이 군인이 수류탄을 탁 꺼내고 동굴로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4.3 사건은 지금 현재에 대해서야 조금씩 진실이 뜻하게 됩니다. 지금 사슴 사건 피해자들은 대부분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어 계시고 가족을 잃거나 친구를 잃거나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잃은 분이 되겠습니다. 사슴 사건의 피해자들이 작년에 재판도 다시 벌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이렇게 막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어떻습니까? 너무 우파에 쏠려 있다든지, 너무 좌파에 쏠려 있다든지 하면서, 당시의 피해자들은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말갱이로 몰릴까봐, 혹은, 누군가 위협을 받거나, 내가 위험할까봐, 아주, 진실 규명은 잘안 됐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사건입니다. 다른 나라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지만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이면 내일이면 4월 3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나게 뛰어놀 수도 있고 혹은 아이들과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놀 수도 있지만 그 전에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그런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람들의 피흘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무거운 분위기로 강의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200명 달성 거의 안 남았습니다. 그럼 안녕!